아무튼 오늘 오늘 그 지금 저희가 불의 명곡이란 프로그램에 지금 거의 뭐 반고정 느낌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또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이렇게 불의 명곡 코너를 좀 또 그게 이제 방송으로만 나오게 되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그 다른 곳에서 하기는 좀 힘들어요. 왜냐면 다른 분들이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. 그래서 단독 콘서트가 아니면은 좀 보여드리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에 이번 단독 콘서트에서 보여드리겠다는 생각에 준비하는 게 괜찮나요? 네.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지금 이제 아이들이 벌써 이렇게 모여있죠. 네. 그 정말 이게 좀 그래도 인터넷에서 뭔가 화제가 됐던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원리를 좀 알려드릴까요? 이게 일단 박가람 씨는 그냥 뭘 치는 거고요. 그다음에 피아노 줄이 있잖아요. 그래서 안에 재흥 씨가 그 피아노 줄을 뜯는 거예요. 그래서 하는 거고 옆에서 뭐 조율사인 줄 알았어. 배나온 조율사 아저씨. 네. 그렇게 하고 이제 하는 건데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곡 당돌한 여자. 나는 안 보고 내 필수를 줘 집으로